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이 나왔어요. 참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오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 자세히 읽고 싶다면 저는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아 줄 거예요. 네, 이번 주 내용 중은 한번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처음으로는 그냥 새로운 레이드에 관한 뉴스가 나와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유리금고 레이드가 돌아올 거예요. 그거는 데스티니 1 레이드입니다. 저도 그거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전 이거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새벽 2시에 시작될 거예요. 그거는 힘내세요. 여기 독일에서 그런 심각한 뭐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경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 원 월드 퍼스트 하면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번은 그냥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것도 레이드하면서 해야 돼요. 그거 다 한꺼번에 할수 있으면 월드 퍼스트 이길 거예요. 네, 계속 합시다. 왜냐하면 무기 밸런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쪽박이 무기 역할, 크리스 프록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니 반갑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무기 역할, 특별히 쪽박이 무기를 보는 시각에 대한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저희는 모든 무기가 각자만의 표적 유형과 전투 거리에 따른 특정 전투에서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는 장점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중박이 무기는 각각의 무기 역할을 다수의 적처리, 단일 대상 피해, 폭발적 피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할 소개. 다수의 적처리. 체력이 약한 적들을 일반 탄약 무기보다 더욱 빨리 처리합니다. 대부분 콘텐츠에서 다수의 적을 처리하는 역할은 일반 탄약 무기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랜드마스터 황혼전과 같이 난도가 높은 활동에서 기관총의 높은 연발 피해 또는 로켓 발사기의 광범위한 처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대상 피해, 버스 처치 능력이 탁월합니다. 폭발적 피해, 용서를 빠르게 저지하거나 여러 피해 단계의 버스를 상대로 빠르게 현재 피해 단계를 넘길 때 유용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커피 한 모금. 각 역할에 분합하는 무기. 검. 다수의 적을 처치하는 데 탄약 대비 효율적이고 단일 대상에는 꾸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폭발적 피해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대상에게 근접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로켓 발사기. 폭발적 피해를 입히며 다수의 적을 처치하기에도 적당합니다. 기관총. 다수의 적 처치에 탄약 대비 효율적이고 꾸준한 단일 대상 피해도 적당합니다. 전체 기관총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차후 시즌에서는 성능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버프 될 거예요. 나이스. 선정 융합 소총. 정밀 타격 부위가 쉽게 노출된 대상에게 꾸준한 탄을 대상 피해를 입히며 폭발적 피해도 적당합니다. 중화기 휴탄 발사기, 다수의 적 처치에 탁월하며 탄을 대상 피해에도 적당합니다.
경의적 역종, 정밀타격 분위기 쉽게 노출된 대상에게 꾸준한 탄을 대상 피해를 입힙니다. 나이스. 높은 난이도 콘텐츠 플레이테스트는 또는 그랜드마스터 황조를 실제 게임에서 플래시 중화기 무기 사용도의 예. 아하. 어려운 문장입니다. 선형 육함 소중, 정밀타격 분위기 보이거나 신성과 조합하여 용사 및 버스터를 빠르게 처치합니다. 나의 선형 융합 소중이 버프 받을 것 같아요. 로켓 발사기, 용사 및 버스에게 특히 지속되는 인상과 조합하여 폭발적인 피해를 입히며 뭉쳐있는 다수의 강력한 적들을 처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기관총, 그랜드마스터에서 일반 탄약 무기와 특수 탄약 무기 연사가 불가능하고 중화기 탄약이 충분한 경우 매칭되는 색깔의 보호막을 파괴하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그랜드마스터에서 유용한 피해 유형의 기관총을 르무나크 계승과 조합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헐. 균형 전략. 오, 일반적으로 그냥 균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참 재미있는데. 오케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대폭 변경. 변경 폭을 크게 하여 새로운 플레이 방식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킨너프 또는 버프를 통해 플레이어들이 변경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출시에서 소규모 조정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비츠 저편의 128소 캔캔은 버프 및 선택반자 시즌의 로켓 발사기 버프. 아, 오케이. 어허. 네. 근데 그런 버프는 계속 PVP를 망가시켜요? 지속적인 변화, 그거 많이 없는데? 불균형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완화 조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너무 강력해지는 걸 방지하고 큰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하게 미세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소총의 정밀 피해 변경, 아래 서술 및 출현 시즌의 고비력 파동 소총 변경. 오케이. 대부분의 경우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며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 이미 적용된 변경 사항의 개수, 그리고 현재 균형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감시의 거리에 관하여, 피해 감시의 거리에 변경점을 줄 때 저희는 항상 해당 무기의 기본 피해 감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비조준 사격, 피해 감시의 거리 증가량은 무기의 배율에 따라 달라지며 융합 소총의 거리가 아래에 같이 변하거나 핸드캐논의 거리가 조준 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 예입니다. 네. 무기 유형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고. 정밀 분당 450발사 속도 자동 소총. 오, 그거는 요즘 완전 쓸데가 없네요. 작년 자동 소총의 변경점이 적용됐을 때 해당 프레임의 자동 소총은 다른 자동 소총보다 성능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 소총의 처치 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피해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밀 프레임은 자동 소총의 8당 피해량을 17에서 18로 증가합니다. 오케이. 큰 차이로 듣지 않지만 그거는 한번 테스트 하고 싶어요. 그 방언전에 나오는 그 정밀 프레임이 재밌어요. 희귀, 최근 월드
쿨의 희귀 기관총과 활을 추구했지만 획득 가능한 선형 흉합 소총이 중 화기 유탄 발사기가 없었던 관계로 해당 효형의 무기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존재했지만 획득할 수 없던 선형 흉합 소총과 중화기 유탄 발사기 월드 전드를 불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형 흉합 소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다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밀 피해가 10% 15% 증가합니다. 이빈 탄약이 20% 증가합니다. 저는 선형 융합 소총 다 깔아버렸어요. 이런 거 한번 파밍해야 돼요. 파밍하는 말은 이거는 PVP에서 드랍되면 그거 한번 파밍할 거. PVP 융합 소총. 최근 융합소총 사거리 버프로 인해 이미 PVP에서 좋은 성능을 자랑했던 고비력 융합소총이 다른 프레임에 비해 더 강해진 부작용을 남았습니다. 오, 부작용이요. 그래서 사거리 낮은 융합소총을 약간 사냥하기로 했습니다. 융합소총의 피해 감소의 시작 거리가 증가합니다. 이제 사거리 능력치 0인 경우 2m 증가하지만 사거리 능력치가 100인 경우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하. 오케이. 괜찮을 걸? 아마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100% 지금 이해 못 했어요. 근데 그냥 다음 시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융합 소총이 어떻게인지. 여전히 전 몇 번 영상 만들었죠. 전 요 융합 소총 이번 시즌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성에 대한 말이 나올 거예요. 연명이 바꿀 거예요. 너는 예비 탄약 요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콜. 이제 적 처치 시 기관 단총의 재장전돼 있는 탄약의 비율이 10%, 대부분의 무기 재장전 비율에서 17% 자정 소총 재장전 비율로 증가합니다. 고총격 예비 탄약과 압박. 이제 해당 특성은 발동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당시 발성화됨이. 그거 여전히 보통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가차 없음. 이제 강력한 적 처치 즉시 발동되도록 변경되었으며 회복량도 20% 증가합니다. 오, 회복력도 괜찮은데? 연민의 무기, 제일 쓸데없는 포기. 이제 기존 효과와 더불어 재전전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재전전 속도가 20% 증가? 아니 20% 말고 20+? 괜찮은데? 잠자리. 이제 중형 생크와 서비터에 적용되며 오, 선택반자 시즌 때보다 더 빨리 발생합니다. 오, 좋은데? 약간 시즌 1, 데스티니 1 파이어플라이 같지 않을까? 될 거예요. 속사 손잡이. 비주준 사격 한도 각도 1도 증가하며 비주준 사격 시 정밀 조준 보정 저하 거리도 20% 증가합니다. 1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지지만 참고로 핸드캐논의 조준 보정 부채꼴 각도가 0 조준 보정일 시 2.5도, 100 조준 보정일 시 3도이며 0.05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90 조준 보정 핸드캐논과 100 조준 보정 핸드캐논의 성능 차이를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효과는 상당합니다. 콜. 참고로 비조정 점의 사격 각도 상하는 조준 시 조준 보정 부치를 각도와 동의합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는 한국어를 읽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특히 큰 소리로 그러면 강철 소나기, 강철 시선, 강철의 범위. 오케이. 보조 능력치 페널티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0으로 감소합니다. 삼투력과 원소 충전지. 오! 이제 삼투력 특성이 무기에 피해 융성을 시공 하위 직업을 장착했을 때 시공피의 유형으로 바꿀 수 있으며, 해당 무기를 사용하며 시공피해를 요구한 목표를 당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PVP 하지 말자. 시공 능력 피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삼투력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 효성의 시공 시각 효과가 적용됩니다. PVP 하지 말자. 시공 하위 직업 원소 축전지는 반동 방향 혜택을 증가시키고 조준 시 이동 속도 페널티가 감소시킵니다. 이거 괜찮을걸? 집중! 발동 시간을 1.5초에서 5초로 단축하고 반동 삼수를 30%에 35%가 오, 괜찮은데? 괜찮아요. 전뭐이 퍽이 이렇게 바꿔도 집중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기민함과 무한한 슬픔. 기민함. 이제 기준의 발동 효과가 더불어 플러스 20 조작성과 플러스 20 재장 전속 등의 효과가 항시 적용됩니다. 오케이. 무한한 슬픔. 이제 기존의 발동 효과와 더불어 30 탄창 효과가 항상 적용됩니다. 오케이. 요동. 뭐 요동이 이미 바뀌었어요. 지금 요동 안타깝게도 지금은 PVP에서 쓸수 있죠. 기저 부품. 조작성 페널티. 탄창 숭정 그리고 조준 보정 숭정 조작성 페널티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5%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탄창 숭정 컴맨 장착할 시 탄창을 증강하지 않은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읽을 때 그냥 계속 읽을수록 읽을 때 많이 오타가 날 거예요. 전 이미 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상수의 숭전, 반동 반향 혜택을 증가시켰습니다. 뭐야? 경이 미다는 충매제 바꿀 거예요. 충매제 특성 무법자에서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집중 아마 전 그거 안타깝기도 그 측면제 아직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좀더쓸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미단에는 원래 재장 전속제가 엄청 빨랐어요. 무법자가 완전 필요가 없었어요. 매달 주인과적 충전과 주인과적 사격 강화 효과 문구 알림이 제일 먼저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가끔 알림 문구가 아래 떠서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쿨. 향후 변동. 이거 읽을까요? 아우, 오우. 모든 산탕총. 가장 많이 사용된 두 종류의 산탕총의 바른 무장을 과잉으로 변경한 것 외에 딱히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른 무장의 높이가 전체적인 PVP에서 산탕총 사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의 사용 여부는 무기 성능보다는 경위장 디자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 새로운 맵을 만들까요? 경기장 좀 만들어줘, 세론. 하지만 저희는 더 많은 무기들이 모든 경기장에서 쓰이길 원하며 무기의 성능 조정을 통해 다른 특수 무기들이 빛이 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콜. 망자 이야기 너프?
아이고, 폰솔에 너프 필요 없음. 120핸캔은 너프되면서 이미 높은 사용량을 가진 망사의 약이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4시즌에 충분히 많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변동사항을 우겨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격총 120핸캔은 경찰 소총. 에? 이거는 하지만 저격총 이거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왜? 잠깐만. 왜 갑자기 끝까지 오케이 너프 메모 이상한 번역이 됐나 아니면 저는 그냥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문장은 좀 이상하게 끝났네요. 오케이 융합소총 다른 변경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게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뭐? 괜찮은 것이 있긴 있어요. 네. 특히 경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읽기 연습을 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읽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런 어려운 내용을 읽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 왠지 그냥 얘기하면서 발음 좀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 읽으면서 발음하기가 진짜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은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네. 그럼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